일반적인 라거에 비한 묵직한 맛은 있는데 쓴맛은 없네요. 그래가지고 대기업 맥주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맥주에 대한 모든 것 명품 맥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맥주는 이번에 편의점 CU에서 30년 만에 재출시한 맥주입니다. 바로 크라운 맥주입니다. 사실 저는 이 크라운 맥주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되게 옛날에 만들어졌던 맥주를 다시 만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크라운 맥주는 대한민국 최초 맥주 회사인 하이트진로, 당시 조선 맥주가 1952년 선보인 상품으로 40년 이상 판매되며 인기를 끌다가 생산이 중단되었다. 이 상품은 고품질의 아로마 홉을 활용한 프리미엄 에일 맥주다. 특수공법을 활용해서 에일 특유의 쓴맛은 줄이고 묵직함과 시트러스향을 강조했다. 가격은 4캔만원이고요 CU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그때 나온 맥주면 라거 맥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프리미엄 에일 맥주로 나왔고요. 밑에는 오리지널 에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제는 사실 뉴트로를 이제 유행한다고 할 수 있나? 뉴트로도 유행한지 꽤 됐죠. 아무튼 뉴트로 스타일의 로고가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라벨은 뭐 이쁜 것 같아요. 옛날 느낌 낭낭하게 나는 게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알코올은 4.7도고 맥주의 맛에 대한 설명 크게 없는데 기사에 얘기한 대로 에일 맥주이지만 특수 공법을 활용해서 에일 특유의 쓴맛은 줄이고 묵직함과 시트러스향은 끌어올렸다고 해요. 과연 어떤 특수 공법을 쓴 건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단순히 그냥 막 갖다 붙인 건지 아니면 진짜 뭐 어마어마한 R&D를 해가지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굳이 에일 맥주로 낸 것도 상당히 신기하고 기대가 됩니다. 먹어보죠. 우선 외관입니다. 그러게요 여러분들, 색깔이 꽤나 붉죠? 일반적인 라거 맥주가 굉장히 밝은 볕집색을 띠고 있는 걸 생각하면 꽤나 진한 주황색 정도를 띠고 있네요. 기대되게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맥주의 색은 진짜 어마어마한 정보량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 그냥 어둡네 밝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 색을 띠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밝은 라거에 비해서 좀 더 진한 캐러멜의 맛이 느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검은색이 띠면 보통 커피나 초콜릿 같은 볶은 메가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외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맨날 한 얘기지만 제가 괜히 리뷰할 때 바로 코부터 안 받고 외관 가지고 몇십 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거품이 많다는 건 또 탄산감 풍부하다는 거죠. 약간 좀 진한 단맛은 있을 수 있겠지만 탄산이 아주 풍부해서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맥주구나. 이 정도의 정보를 일단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먹어보죠. 오! 막 시트러시함이 IPA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당연하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확실히 홉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리의 고소한 곡물 향도 나고 뭐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거든? 괜찮은데 조금 가볍다. 내가 외관이랑 향에서 빌드업을 했는데 약간 가벼워. 뭐랄까? 예고편에선 되게 진중하고 다크한 느낌의 영화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중간중간에 마블식 개그 껴있는 느낌이랄까? 약간 조금 깨긴 하네요. 피니쉬가 살짝 잡내가 말듯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온도가 낮아가지고 가려지고 있는데 방금 살짝 들어가다가 사라졌어. 방금 무슨 맛이 살짝 느껴지려다가 사라졌거든요. 이 녀석 분명 나중에 온도 오르면 달려들 겁니다 저한테. 그래 일단 지금 차가운 상태에서는 크게 튀는 거 없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설명 그대로 일반적인 라거에 비한 묵직한 맛은 있는데 쓴맛은 없네요. 그래가지고 대기업 맥주 같아요. 뭐 이게 쓴맛이 없으니까 한 이쯤 먹으니까 질리기 시작하잖아요. 아직 꽤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지금부터 못 먹겠어. 너무 단맛만 혀에 남고 맥주의 밸런스라는 거는 이렇게 단맛이 들어오면 그 다음 쓴맛이 얘를 딱 치워주고 가야 되는데 이 단맛만 점점 쌓이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테이블 안 치우고 쓰레기장 되듯이. 그렇다 보니까 이쯤 먹으면 이제 힘들죠? 부담스럽고 물리고 이렇다는 거예요 맥주라는 게. 자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은 요 크라운 맥주 되게 재밌고 개성있는 라벨과 좀 독특한 느낌의 맥주여서 처음엔 되게 좋았는데 중간에 설명했듯 편의주의적인 밸런스가 결국 확실히 맥주를 망친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과할 수 있지만 좀 아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조금만 쓴맛이 있었으면 마지막 잔까지 답이었을 텐데 쓴맛이 없으니까 점점 요 단맛이 물리게 쌓이면서 좀 안 먹고 싶어진다 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런 뭐 나름 새로운 시도나 에일로 만들었다는 점은 칭찬해주고 싶고요. 한 번쯤은 드셔보실 만한 맥주인 것 같아요. 기분 좋은 과일향이 많이 나거나 아니면 엄청 쓴맛을 지니고 있는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은 노노. 반대로 좀 더 구수한 맛 좋아하시고 좀 더 달콤한 맛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예스 예스. 그렇습니다. 이상 명품 맥덕이었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